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유독 진압이 어려운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소방당국이 대처 훈련을 벌였는데 차량을 아예 꿰뚫어버리는 물 드릴까지 동원됐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흰 승용차 밑으로 번져나가는 연기, 곧 차량을 뒤덮고 결국 폭발합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전기차 배터리가 원인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작동을 안 해 불이 더 크게 번졌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지난 5년 동안 157건이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대비 훈련이 열렸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현재 백삼동 지하주차장에서 신고받은 소방차들이 줄지어 출동하고 고립된 주민을 구할 헬기를 띄웁니다. 지하주차장에 소방차는 진입 못해 연기 나는 차량을 끌고 나왔습니다. 또 지하주차장의 그 밀폐된 공간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빨리 빼내는 것이 중요한 또. 수조에 담그고 물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원인인 리튬 배터리로는 물이 닿지 않습니다. 고수압 드릴이 달린 장비를 동원합니다. 건물 외벽이나 천장을 부숴 물을 뿌리는 기계인데 전기차 화재에도 이용하는 겁니다. 차 앞유리를 뚫고 배터리 팩까지 구멍 내 물을 집중 분사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에너지를 다 쓸 때까지는 사실상 끌 방법이 없던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일 걸로 보입니다. 소방은 이런 장비와 함께 자동차 아래에서 물을 분사하는 고수압 드릴 250여 대를 내년부터 순차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